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남양주 도시공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관내 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1순위 취약경로당 10개소에서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시설개선 활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취약경로당은 완공된 지 30년 이상 된 경로당으로 남양주 도시공사 전기자격증 보유 직원들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점검과 전기선로 몰딩 작업, LED 전등 교체, 노후화된 콘센트 및 스위치 교체 등 안전한 경로당 시설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류성택 남양주 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관내 경로당 대상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도 관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계속해서 발굴해 효문화 확산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양주 도시공사는 2020년에도 사회통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을 위해 관내 취약 경로당 지원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KB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